대전 도안교회가 2회 바이블 백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강사로 나선 양형주 목사는 한국교계 이단은 100만 명으로 추산한다며 교회가 성경을 먼저 알아야 이단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교회가 이단들이 다루는 계시나 요한계시록을 피한다면 이단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목회자가 먼저 바르게 알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많은 미혹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이루어진 중요한 핵심의 교리, 교리의 체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핵심적인 뼈대에 대한 교리들이 잘 우리에게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이블 백신 세미나는 신론과 인간론 등 성도가 알아야 할 성경의 기초 이론을 책의 내용을 통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